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잼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잼베를 시작하기 전에. 자, 잼베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악기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많이 쓰는 악기, 뭐 밴드에서 보면 뭐 드럼, 뭐 국악에서 보면 장구처럼 뭐 없어서는 안될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잼베 구조를 조금 알아볼게요. 잼베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지방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네, 지방마다 좀 다르고, 뭐 기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각이져 있는 모양도 있고요. 뭐 세네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도 있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모양이. 자, 일단 구조는 간단해요. 일단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통은 나무로 되어 있고, 위에가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이. 자. 자, 이렇게 악기가 있죠. 그래서 위에가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은 염소 가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소가죽을 사용하는 지방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염소가죽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염소가죽을 사용하긴 하지만,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그쪽 지방에서는 소가죽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음악이 굉장히 센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줄로 연결을 해서 조여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잼베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그중에 특징이, 밑에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실 때, 자, 연주를 하실 때 잼베를 바닥에다가 놓고 연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잼베가 이런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팔이 있잖아요? 팔이 있으면 이 선으로 해서 잼베를 기울여서 치게 돼요. 그래야 뒤에서 소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죠? 바닥에 놓으면 막혀 있어서 소리가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띄우는데, 잼베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손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서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자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잼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낮은 소리, 둠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두, 그리고 가장 높은 캐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많은 소리가 있어서 헷갈리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세 가지를 가지고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타법은 악기를 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손을 사용하고요. 손을 사용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손바닥, 그 다음에 손, 가랑 면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손을 이렇게 붙이면 면이 생기게 되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손을 뭐 이렇게 벌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손에 나중에 돼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붙여서.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앉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앉은 자세는,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놓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상태인데, 잼베를 앞쪽으로. 자, 옆으로 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놓아져 있는 상태죠. 이거를
가랭이 사이로 당겨서 앞쪽으로. 그래서 편하게 올려놨을 때, 손을 올려놨을 때 편하게 그냥 놓을 수 있게끔. 그냥 약간 좀 팔바지 정도? 이 기분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각도. 그래서 놓게 되면 손이 꺾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손이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러면 연주할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 이 선을, 이 각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연주 자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잼베는 톤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그거를 응용을 해서 연주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세 가지. 가장 베이스, 둥, 둥. 먼 소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넓게 깔려있는 소리예요. 둥. 음악의 기둥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둥. 그러니까 건물로 치자면 땅이 되겠죠. 땅. 이렇게 둠이라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리듬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두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라는 소리가 있고요. 가장 약간 뭐 꾸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리듬과 리듬 사이에 넘어갈 때 연결고리도 해주면서 리듬을 끊어주는 역할도 해주는 캐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소리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소리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사용한 손은 둠 두 캐. 이거를 가지고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톤을, 소리를 낼 때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돼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가 바로 앞에 계시면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합장을 해보세요, 합장을. 합장. 합장을 해보시면, 합장을 해보시면 손바닥이 다 이렇게 닿게 돼요. 근데 이거를 힘줘서 막 이렇게 합장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툭 겹쳐지게 하고 계시나요? 그 상태에서 쭉 펴세요. 그냥.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어깨에서 떨어지는 라인이랑 이 라인이랑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깨도 보세요. 삼각형이 팔꿈치를 안쪽으로 이렇게 붙이면 찌그러지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러면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어깨 라인이랑. 그 상태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합장을 하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내리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어디 톤을 치기 위해서는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악기만 내려가시면 손가락이 벌어져요. 이게 아니고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므려서. 실제 연주하시는 그 뭐 현지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손가락을 벌려서 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톤을 알았을 때. 톤을 알았을 때 는 상관이 없는데 톤이 낮이다는데 손가락이 벌어지면 이게 다 따로 맞아요. 손가락에 드르륵 드르륵.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손을 붙여서, 손가락을 붙여서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개의 체가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거나 그러면 두 개의 체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체로, 하나로 만들어주시죠. 그 상태에서 내려서, 내려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내려서,
내려서. 이 내리는 기분은, 치는 기분은 때린다라는 기분보다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쿵, 쿵, 걸어가는 기분으로. 한 발 디딛고 다시 한 발, 한 발, 한 발. 그런 기분으로 해서 툭툭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흔들려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연습을 해요. 흔들려도 툭툭 놓는 거. 처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땅이 어딘지를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땅보다 더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기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쳐주는 거예요. 내려서 치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만. 이 지점을 잘 알고 연습을 하시면 손에 무리가 덜 가게 연주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탑법 연습할 때 조금 팁을 드리면 위에서 내려치기보다는 밑에 붙여놓고 다시 밑에. 그래서 천천히. 아, 이런 느낌이네. 아, 손가락이 이렇게 다는구나. 두와 둠 같은 경우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닿아요. 둠은. 그리고 둠은 손가락 면. 면이 가죽과 붙게 돼요. 눌러보시면, 자기 손으로 해서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손가락 면이랑 가죽이랑 붙어있는. 이렇게 순간 때렸을 때, 붙었을 때 두 소리가 납니다. 둠은 다 때렸을 때. 두는 손가락 면. 캔은 손가락 선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손가락 면, 손가락 선. 그래서 바깥선을 써요. 안쪽 선을 쓰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는 엄지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살짝. 살짝. 그래서 선을 만들어서 손가락 선. 네. 손바닥 선까지 쓰는 게 아니고 손가락 선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을 구분을 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탑법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여기를 100으로 치고 여기를 제로로 치면 100에서 제로를 치는 게 아니고 0에서 다시 0으로 오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치셔야 돼요. 보세요. 자, 치세요. 100에서 우! 이게 아니고 치세요. 그러면 들어서 다시 제자리예요. 이 기분으로 치셔야 돼요. 만들어서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제로에서 다시 그 상태로. 끝. 끝과 시작이 똑같아요. 그래서 치면서 시작도 되지만 이러면서 끝도 돼요. 마무리. 마무리. 아니면 시작. 그게 같이 공존을 해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는 자 젬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젬베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기분 좋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마 이렇게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를 툭툭 때려보세요. 때렸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허벅지를 세게 아프게 때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툭. 이 기분으로 연주를 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허벅지를 때렸을 때 손도 아프지 않고 허벅지도 아프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이 젬베를 쳤을 때도 젬베가 세게 쳐서 역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툭. 그러면 손도 많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들어서 제자리, 들어서 제자리. 그럼 움직일 필요가 없죠. 손을 자꾸 띄어서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붕, 붕. 이것도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이거는 다 쉽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 제자리. 이것만 조금 유념하셔서 다음 수업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잼베를 가지고 연습을 할 텐데 그때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잼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앉는 자세 그리고 탑법. 그걸 생각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